네, 신금을 울리는 사랑 얘기 그러면 뭐니 뭐니 해도 그 부부간의 사랑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렇죠? 두 분은 뭐 그렇죠. 동서고금을 통해서 제일 기억나는 사랑 얘기가 있다면 어떤? 저는 네. 오웬니의 크리스마스 선물. 크리스마스요? 네. 네.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네. 그 시계줄을 사고 네. 남편은 또 아내를 위해서 머리 핀을 사고. 예. 그거 좀 감동적인 그런 슬프지만 얘기죠. 감동적이잖아요. 네. 네. 저는 그 매디슨 카운티의 달이. 예. 네. 유부남 유부녀도 저렇게 사랑을 했을 거예요. 결국은 다리가 붕괴됐죠. 왜요? 이상우 씨 근데 왜 물어보세요? 우리 애도 참 아름다운 사람인 얘기는 많죠. 사실 뭐 그거보다도 네. 훨씬 더 가슴이 찡하고 야, 네. 저렇게까지 부부가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얘기를 저희가 엮어봤는데 네. 화면을 보시면은 눈물이 많이 나실 것 같아서 부부의 사랑 얘기니까 네, 미리 손수건을 준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교 이념이 뿌리 깊었던 조선시대. 무당은 천민들 중에서도 가장 천대받고 멸시받는 계층이었다. 그러나 무녀들은 상처입은 백성들의 몸과 마음을 위로해주는 은여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헌신적인 사랑으로 후세에도 이름을 남긴 무녀가 있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안녀였다. 실록에 따르면 서울의 평민, 천민의 질병을 무료로 치료하는 기관이며 특히 전염병을 담당했던 할인소에서 무녀들은 민간에 도는 전염병을 치료하는 일을 맡았다고 한다. 정조 11년 역병이 돌아 할인소에 전염병 환자들이 들끓게 된다. 아이고.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색시도 못 쓸 병에 옮지 말고 어여 저리 가. 에휴. 할머니 곧 나으실 거예요. 희망을 잃으시면 안 돼요. 고맙네. 고마워. 예전엔 전염병이 참 많았었죠. 그렇죠. 뭐 예. 의술이 뭐 그렇게 발달하지 않아서. 몸조리 잘하세요. 그래야. 뭐 위생 상태가 또 안 좋아. 실시 선녀가 하강한 겨. 하루 종일 환자 보느라 힘들었지? 너무 무리하지 마. 그러다 당신 병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워낙 잘생긴 서방님을 얻다 보니 서방님한테 연정을 느끼는 만화님들이 어디 한둘이에요? 제가 죽고 나면 새색시 얻으면 되지 뭐가 걱정이에요? 어허,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난 당신밖에 없어. 말만이라도 고맙네요. 아이 무안해라. 아 어릴 때 이런 굿판이 많았었는데요. 요즘 보기 힘들어요 요즘에. 글쎄 말이야 굿이나 먹고 떡이나 먹을래도 굿이 안 벌어지니 이건 못 참. 금술 좋기로 소문난 안녀 부부에게 피할 수 없는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으니. 나으리 눈 감아 주셔요. 모두 우리 가문을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요즘처럼 세상이 흉흉할 땐 굿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끄럽소! 우매한 백성들이 굿하는 것도 금하고 있거늘 하물며 판윤의 집에서 망측한 굿을 하다니 가당기나 한 소리요! 나으리 당장 정리하시오. 다시 한번 굿하는 것이 내 눈에 띄었다간 그땐 정말 용서치 않을 것이오. 김이 할 말이 있으니 잠시 들어오게.
받아두게. 너무 과하십니다. 다 서로 좋자는 것 아니겠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난 돈이 있고 자네는 이 넓은 가슴이 있지 않은가. 이러지 마십시오. 이런 일을 절 찾으시려거든 다시 부르지 마십시오. 참 부인 사랑이 대단했군요. 저게 정석인데. 어머 다 났네. 오, 많이 났네요. 보세요. 다 나왔습니다. 제가 뭘 했어요. 다 낳는다고 했잖아요. 고맙네. 이게 다 색시 덕분이요. 자네가 신기로서 있게 낳게 한 거요. 참으로 용하네. 용이야. 그게 어디 신기겠습니까. 그동안 할머니가 좋은 일 많이 하셔서 하늘도 도우신 게죠. 어머니! 다 나으셨군요. 아이고 그래 우리 아들은 그동안에 예미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어.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 은혜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럼 그럼 서방님 이곳은 어인 일로 오셨어요? 당신 마중 나왔소. 여태 우리 무당들이 혹세 무민하다 하여 세상이 손가락질했지만은 이렇게 당신 모습을 보니 세상도 우리를 내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유 얼굴 표정 좀 보세요. 무슨 일이 날 것 같아요. 절창을 연모하는 이대감을 쳐본 해괴한 행동을 시작했는데. 아이고 귀신들이 여기다 모였네. 할멈 귀신, 영감 귀신 다 불러끄라! 하지 말고 정신 차리시오! 아니 이게 대체 어찌 된 영문인 너? 너 구시라도 했단 말인가? 미친 척까지 했겠느냐. 이 사실을 대감마님께 아뢸 것이옵니다. 네가 내 마음을 얼마나 갈갈이 찢어놓았는지 모를 게야. 이런 모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겠다. 아휴, 참 말. 널 살인자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죽고 말 테야. 아니 저 같은 천거석에 무슨 미련이 그리 많으십니까. 이리도 내 마음을 모르느냐. 오늘도 네가 날 거부하면 난 죽고 말 테야. 이러면 안 되는데. 어머. 큰일 났네. 아니 이게 지금 무엇을 하는 짓이냐. 여봐라 이것들을 당장 끌어내거라. 예? 내가 저럴 줄 알았어. 태가발이 어우 느낌이 안 좋아요. 멍석마리를 당한 추절창은 목숨마저 위태로워지는데. 아무도 모르게 파묻어버려라! 예, 네, 마님. 여기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자네는 그만 저 가보게. 그래도 되겠나? 무당을 죽인다는 게 영 참. 아니 이름이
무슨 일입니까? 일단 문부터 좀 피합시다. 아까 그 노파의 아들인 것 같죠? 병을 고쳐줬던? 글쎄요. 어찌 이런 공변을 당하셨습니까? 내가 할 말이 없소이다. 날이 어두워서 뉘신지 못 알아뵙습니다. 저 헌데 할인소에서 뵌 노파 할머니 아드님 아니신지요? 헌데 저희 서방님은 어떻게 데리고 오셨습니까? 제가 이대감인 때 외건 우비로 있었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양식이라도 좀 구해보죠. 무엇이라? 무덤이 없다고? 발보기 한 놈이 알아서 한다고 해서.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게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절대로 찾아내야 한다. 알겠느냐? 예. 같이 가자. 서방님, 이겨내셔야 합니다. 저를 봐서라도 견뎌내셔야 합니다. 서방님, 조심히 계세요. 천지신명이시여, 이 천한 목숨 걷어주시고 저의 서방님 살려주시옵소서. 이 천한 정성 굽어살 피워서 구원 내려주시옵소서. 먹여 살려야 했기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이 사람만 그래도 그렇지 이게 뭐여 이게? 아이고 자네 같은 열부를 하늘도 도와서 꼭 일어날 걸세. 아이고 아이고. 결국 이대감 앞에 끌려오게 된 칼봉이. 나를 좀 너 하나 죽이는 건 문제가 아니라 네 어미를 잡아오랴. 아니 부인, 다리에 피가.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서방님 일어나셨군요. 정말 다행이옵니다. 이 주저차이를 잡아 끌어내라! 예! 이놈! 아니되옵니다! 병자이옵니다! 그만 살펴주시옵소서! 서방님! 아니되옵니다! 암만이 믿읍니다! 죄인 추절창은 듣거라. 너의 죄를 인정하느냐? 우리 아들은 그대 외고노비 팔복이라고 합니다. 관차살댁 작은 마님이 혼자 연정을 품은 것이라고 하옵니다. 왜 상전을 배신하고 죄인을 숨겨줬느냐? 안녀님은 역병으로 죽어가는 샌내를 살렸사옵니다. 사또 나으리 안녀는 지하비를 살리기 위해서 허벅지 살까지 떼어 먹일 줄은 열려이옵니다. 생사를 베어 지하비를 살리는 여인이라면 하늘도 감동할 연료가 아니겠사옵니까? 부디 이들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급기야 안녀와 추절창의 사건은 정조에게 상소로 올라가게 된다.
하찮은 무속으로 민심을 어지럽힌 추절창의 죄는 주고 마땅하나 그의 저 안녀가 보여준 지순한 사랑은 높이 살만하다 여겨지니 이들의 죄를 면하고 그 이름을 알려 널리 본받게 하라. 고맙사옵니다. 서방님. 부인, 이게 다 부인의 은덕이요. 서방님. 부인. 정조실록에 따르면 안녀의 사랑 이야기는 그 후 세간에 알려져 지순한 사랑을 보인 연료로 칭송되었다 한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예. 아, 저는 보면서 저라면 그때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했어요. 네, 아마 못하셨을 거리요. 아, 정말 못했을 것 같아요. 네, 네. 우리가 왜 격세지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옛날하고 지금하고 여인들의 생각 그게 많이 변했다는 걸 또 한번 느껴요. 그렇죠? 네. 근데 그중에 이제 그 박수와 무당의 그 부부관계였단 말이죠. 근데 그 할인서에 보면은 좀 재미있는 것이 좀 약간 좀 예, 초점을 좀 달리해서 그 의여 역할을 한 의사 역할을 무당이? 하고 있단 말이죠 무당이. 예, 네. 그게 정말 저렇게 있었습니까? 예, 예 가능합니다. 여기 네. 지금 보시면 차트를 네. 보시게 되면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조선시대의 법전인데요. 여기 그 무격의 경우에는 서울의 경우에 본조라고 네. 얘기하는 예조입니다. 네. 예조의 그 호적을 갖다 기록해 놓고 그걸 이제 나누어 활인서에서 이렇게 나누어 소속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왜라고 얘기돼 있는 건 이거 바깥 즉 그 지방인데요. 지방 예. 같은 경우에는 각 중심읍에서 그 네. 호적을 기록해서 그 병인을 치료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은여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네. 이 사람들이 주로 은여 역할을 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요. 원래 그 원시 시대부터 이 무당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건 사실 질병 치료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왜 TV 같은 데서 보면 원시 부족 같은 데 보게 되면 그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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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술로 치료를 하는 예. 거죠. 막 하면 흔들고. 예, 예. 네. 그리고 이 사람들과 승려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민간 요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는데요. 아. 주로 이런 이 무당들은 그래서 이 활인서 즉 그 무 저 예. 병자들 치료하는 곳에 소속시켜가지고 은여 네. 역할들을 그래서 맡기게 됐던 것입니다. 조선 시대의 무당을 통해서 어떤 남녀간의 부부간의 사랑 두 번째 얘기로 알아봤습니다. 네. 네.